오늘 먹을 음식은 림스 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네 조각짜리 한 마리 13,000원이에요. 바로 막 시작할게요. 일단 물부터. 바로 먹어봅시다. 여기 체인점이에요. 이 맛이야. 튀김옷이 얇으면서 바삭한 게 정말 좋아요. 예전에 한번 림스치킨 먹방을 했는데 그때 그게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브금 때문에 한번 영상이 전부 다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13,000원이에요. 저는 치킨을 양치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죠? 아, 뒤에는 고양이에요. 맛은 진짜 옛날 통닭인데 맛있어요. 전 요즘 많이 먹지 않아요. 정량 먹방. 이제 진짜 정량 먹방을 하기로 했어. 요즘 게임 방송 안 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옛날 통닭과 다른 점은 옛날 통닭은 통째로 튀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조각을 내서 튀겨주는데 맛있어요. 낮에는 딥이 자지 않아요. 이거 다리살이거든요? 다리는 나중에 먹고 오전에는 거의 뭐 운동한다거나 이러죠. 아, 요즘 진짜 마트 치킨도 진짜 괜찮아요. 다음에 마트 치킨 먹어볼까요? 마트 치킨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편집을 하다 보면은 또, TV도 좀 보고, TV 자기도 하고, 고양이도 좀 만지고, 좀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집뿐만 아니라 제 일과가 있잖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양념 좀 찍어서 먹을까요?
진짜 이 여기 양념 소스는 그 옛날에 그 떡꼬치 양념 소스 있잖아요. 딱 그건 같아요. 어, 진짜 맛있어. 저는 용사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죠. 수익은 대략 한 달에 1조 정도? 벌고 싶다. 닭가슴살인가 봐. 닭가슴살은 저는 개인적으로 퍽퍽살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퍽살은 찍어 먹거나 아니면 소금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소스 더 달라 그러면 소스는 더 주지 않을까요? 밥 안에 이래 넣어주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 엄청 건강해요. 림스 치킨 체인이에요. 제 직업은 용사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죠. 묘하게 짭조름한 맛이 소금? 저는 퍽퍽살 진짜 소스 맛으로 먹어요. 림스칭 너무 맛있어요. 게다가 다른 곳 치킨은 보통 치킨 그 껍데기가 좀 두꺼운 편인데 여기는 치킨 튀김이 얇아가지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몸통 딱딱 그냥 4등분 호시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호시가 데려가. 고마워요. 이걸 어디서부터 잠시만요. 제 직업은 용사예요.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어. 먹방 추천 고마워요. 안 그래도 돼지국밥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 있잖아요. 그 돼지국밥 이런 데 막 하는 거. 그 그릇 하나 사야겠어. 이 주변에는 국밥 시켜도 일회용 그릇에 오더라고요. 배달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맞네, 내일 어린이날이다. 큰일 났다, 지금. 양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먹고 딱 배 차면 충분하죠. 1일 1식인데, 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뼈를 먼저 빼내고, 뼈를 이렇게 싹 빼내면은, 그리고 요 한쪽 뼈를 딱 잡고, 배고플 때는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아, 그냥 내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얼렁뚱땅 쇼님 고마워요. 아, 지금 고양이 후식이에, 후식이 저 소파 위에 있어요. 1일 1식인데 1일 1폭식이 돼가지고 살이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얼렁뚱땅 쇼님 고마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피서님 고마워요. 요즘 여자친구도 다이어트 한다고 같이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바나나님 고마워요. 림스는 대구에만 잘 모르겠어요. 살을 뺀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오래 먹방해야죠. 여자친구랑 다이어트 식단 먹방? 아, 사실 지금 이 먹고 있는 것도,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야 되니까. 고민되네요. 꽃수정님 고마워요. 종합 비타민 안 챙겨 먹으면 탈모 되나요? 그때 탈모가 오면은 머리를 다 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무게는 최대 제가 고등학교 때 99kg 가까이 찍어봤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절대 살 걱정이 없어. 채팅창은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고마워요. 바비 용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나요? 더우면은 냉면 먹고 싶지 않나? 더워도 맛있게 잘 들었는데. 이상하다. 저는 국물 있는 냉면 좋아해요. 날씨는 배고픈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날씨 이런 거 다 때려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지. 저 냉면 한 그릇이 끝이에요. 애초에 두 그릇 시켜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맞다, 이 근처에 세숫대야 냉면 있는데 그거 시켜 먹어야겠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냉면은 한 그릇 배달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만두랑 같이 시켜야겠죠? 어쩔 수 없다. 아, 여러분 저 손 4개예요. 여기에 손도 있고 여기에도 손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쪽으로 손 두 개 이렇게 지금 채팅 치고 있어요. 다리는 아껴 먹도록 합시다. 맛있어요. 그냥 듣는 생각이 그것뿐이야. 이거 어떻게 먹지? 아. 진짜 맛있어. 라면은 진짜 밤에 먹어야 맛있어요. 진짜 제가 라면 항상 끓일 때마다 느끼는데 아침에 먹으면은 맛있어. 근데 밤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음식이야. 내일 무슨 요일이죠? 내일도 방송이에요. 평일 오후 9시 먹방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맞다, 내일 어린이날이지? 5월 5일.
빔스 치킨 네 조각 13,000원. 정말 맛있어. 라면은 다른 사람이 좀 짜게 끓여주는 이게 라면은 진짜 딱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 라면 먹을래? 그럼 이제 아 나 안 먹지. 그러면서 자기 것만 끓여. 그때 빼어서 먹는 한 입이 제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생방 때는 채팅창 녹여두고 있어요. 역시 치킨 먹을 땐 무조건 콜라를 드세요. 먹방 끝. 바이바이.